오늘은 2023년에 올라갈 마지막 영상 촬영을 끝냈고요.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23년이 다 갔다니요. 연말이라뇨. 오늘 저녁에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에이프롬팀에 새로운 디자이너님이 합류를 하셔서 환영 회식 자리를 좀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재택근무예요. 올 재택근무. 촬영할 때만 모이고 기획이나 편집이나 다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만나진 않거든요. 가끔 보니까 꼭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저희 PD님이랑 같이 이동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OOTD. 오늘 날씨가 밖에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아주 두꺼운 발막한 코트를 매치했습니다. 이 제품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드파운드 제품인데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색감도 딱 제 취향이에요. 이게 도톰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일주일에 6, 7일은 패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오늘은 또 중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멋 좀 부려봤고요. 안에는 연말룩 감성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한 비즈가 디자인되어 있는 니트인데 이것도 촉감도 괜찮고 단순한 화이트 컬러 니트에 비즈가 콕콕콕 박혀있는 게 생각보다 포인트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코트를 벗었을 때도 예쁘고 입었을 때도 예쁜 그런 거 신경을 좀 써봤고요. 아래는 이하의 울 슬랙스인데 요거 아주 좋습니다. 밴딩 슬랙스예요. 뭔가 많이 먹거나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그리고 또 이게 겉보기에는 깔끔한데 입고 있는 저는 굉장히 편한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가방은 이런 미니 사이즈의 체인백 매치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런 좋은 자리를 가는 거여서 두근두근합니다. 코디 소개 끝! 와, 환영합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어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아소비 콘서트에 갑니다. OOTD 브이로그 찍을 때 이렇게 조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집이 굿즈타워거든요. 저의 취미는 게임이랑 애니메이션 보기예요. 꽤나 연식이 있는 오타쿠여가지고 J-POP 음악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J-POP 가수와 하면 요아소비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가수인데 오늘 콘서트가 있어요. 너무 설레. 콘서트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한껏 꾸며봤는데요. 오늘의 OOTD. 연말 컬러에 어울리는 레드 반팔 니트를 입었는데 어차피 여기다가 따뜻한 아우터 입을 거니까 또 콘서트장은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입고 가면 또 덥고 땀나지 않을까 해서 반팔 니트 입어봤어요. 이 소재감도 살짝 이런 부클 원단이에요. 텍스처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입어도 꽤나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컬러가 12월에 딱이죠. 너무 예쁜 레드 컬러. 핏도 깔끔해서 다른 베이직한 컬러도 있거든요. 기본템으로 한두 개 더 쟁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에 입은 건 트레드 숏 팬츠입니다. 아주 연말 느낌 낭낭. 근데 여러분 아마 다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심지어 오늘 영하 13도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맨다리에다가 춥지 않겠나? 얼어 죽을 일이 있나? 아주 춥게 입었구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꿀템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제 맨다리가 아니고 스타킹이에요. 완전 두꺼운 기모 스타킹이거든요. 아, 진짜 두꺼워요.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맨다리에 입었을 때 예쁜 거 그냥 검은 색깔 스타킹 기모 스타킹 말고 그 코디의 완성도는 뭔가 이런 맨살이 좀 보이면서 입는 게 또 예쁜 룩이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은 이런 반바지가 딱 그런 맨다리가 또 어울리는 룩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겨울 맨다리에다가 입는다? 큰일 나요. 몸살 납니다. 저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어서 제가 에이블리에서 테스트 삼아 이것저것 많이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찾았습니다. 역시 여러 개를 구매하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발견한 초대박 꿀템. 얘가 저의 원픽 제품이에요. 너무 따뜻해요. 최고야 최고. 어떻게 이런 게 다 나왔대?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코디 완전 찰떡인 패딩이죠. 따뜻하면서 멋도 챙긴 노스페이스 눕시 완전 숏한 기장감으로 입어봤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템으로다가 흰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헤어리한 목도리를 매치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펌프롬펀 제품이고요. 이게 부드럽긴 한데 살짝 털날림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만큼 이렇게 괜찮은 포인트 목도리가 또 없더라고요. 오늘 룩에 제대로 포인트가 잘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없으면 못 사는 리틀리의 핸드워머입니다. 심각한 수족냉증 인간으로서 이렇게 꽁꽁꽁 다 껴입고 가거든요. 저는 장갑보다는 핸드워머가 확실히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손가락도 다 있어서 핸드폰 하거나 뭐 운전할 때나 손가락이 필요하잖아요. 장갑은 또 꼈다 빼는 게 귀찮기도 하니까 저는 핸드워머 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이거 어그 플랫폼 슈즈 신고 갈게요. 그리고 아래에도 레그워머 단단히 챙겨 신었고 신발도 이렇게 발 따숩게. 오늘 너무 재미있게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포장을 해오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또 이제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게 딱 연말이기도 한데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건 올해 저희 에이프롬 채널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편집 작업을 같이 했던 분들 같이 협업했던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선물을 어떤 걸 드릴지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먹어보고 이거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입어보고 이거 진짜 편하다. 집에서 입기 좋은 파자마. 제가 잘 먹고 또 제가 좋아했던 제품들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장을 해볼 건데 선물은 어떤 거냐면요. 요거 아주 맛있어. 가을부터 완전 빠져있는 간식인데 마룽글라셰라고 하는 밤 양갱 같은 거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당 떨어질 때 이거 하나 싹 까가지고 먹어주면 당 충전 그냥 팍팍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포장된 케이스도 예쁘고 선물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예쁜 것도 예쁘지만 굉장히 맛있다. 파자마입니다. 베니쉬에서 지금 파자마를 엄청 구매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엄청 쟁여쟁여 했는데 입어보고 나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잠옷, 편한 집에서 입는 실내복을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어디 손목이 불편하다거나 이 카라가 불편하다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입지 않아요. 전 무조건 편한 거 입습니다. 근데 이 베니쉬 파자마가 제가 입어보니까 편한데 또 약간 이 디자인도 깔끔해가지고 살짝 갇혀 입은 느낌이고 아니 소재가 진짜 좋아요. 이 촉감 맛집. 아니 이렇게 잠옷까지 잘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선물용으로도 구매하고 저도 몇 벌 더 쟁이고 제 남자친구도 한번 제가 입은 거 만져보더니 사달라고. 이게 또 라지 사이즈 큰 것도 나와가지고 저희 커플 잠옷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의 찐심을 담아서 집에서 편하게 입으시라고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하고요. 아 당연하지만 베리씨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이 끝나서 저희 PD님이랑 같이 밤에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잠깐 나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겨울 마실 룩 위에 입고 있는 건 그린버터에 너무 귀여운 뽀짝뽀짝한 눈송이가 달려있는 겨울 니트인데요. 이렇게 단추로 잠궈서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한겨울에는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노르딕노르딕한 패턴이 마음에 들었고 주머니도 있습니다. 딱 봐도 겨울 니트 쓰러워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디자인은 너무 귀여운데 촉감은 살짝 까끌까끌하거든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너 매치하고 입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최근에 핏돌맛돌 너무 잘 입고 있는 스웨트스커트인데요. 여기 조그맣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시앤느에서 구매했고 조거 팬츠를 입기에는 너무 추레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뭐 불편하게 입고 싶지는 않을 때 아주 딱이에요. 아주 편하게 입기 좋은 스웨트스커트인데 이렇게 뒤에 슬릿이 있잖아요. 여기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를 이렇게 잠궈서 깔끔하게도 입어볼 수 있다는 거. 가방도 시앤느 거. 진짜 겨울스럽죠? 오늘 마실 나가는 건데 룩이 너무 겨울스럽고 귀여운데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너무 귀엽게 입나? 아무튼 시앤느가 패딩백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엄청 보들보들한 시어링 스타일로도 나왔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테디베어가 떠오르는 너무 귀여운 가방이죠? 짐은 많이 안 들고 가니까 이렇게 입어보려고 합니다. 발 따숩게 패딩 슈즈까지 매치하고 가볼게요. 오늘 코디 끝!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2023년에 크리스마스까지 왔는데요, 요거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매일 날짜마다 캐롤이 들어있는 어드벤트 캘린더예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12월 달은 그래도 일도 좀 쉬엄쉬엄하고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체감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10이 이렇게 많거든요. 여기 날짜가 써있어요. 22일, 뭐 17일, 캐롤이 2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하나하나 틀어주면 좀 시간도 덜 빠르게 가고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하진 못했습니다. 2일차까지는 괜찮았는데 3일부터는 이제 까먹어가지고 3일부터 뭐 7일까지 한 번에 쭉 몰아듣고 10일부터 뭐 18일까지 몰아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 들었네요. 제가 이거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좀 뽀짝한 갬성갬성한 이런 소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물로도 잘 주고 재밌는 추억이 쌓였던 어드벤트 캘린더였습니다.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를 넣어서 얘가 읽어서 틀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홈파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케이크 픽업을 예약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나갔다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푹 쉴 것 같아요. 오늘의 OOTD, 오늘은 완전 중무장한 따뜻한 포근포근한 코디입니다. 겨울 패션 아월에서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저의 취향 저격 시어링 아우터인데 던스트에서 구매를 했고 올해 겨울 동안 저 이거 휘뚤마뚤 너무 잘 입었어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날도 괜찮고 딱히 꾸미지 않는 그냥 편하게 제가 오늘 입은 것처럼 조거 팬츠에다가 매치하는 것도 괜찮고 편한 거는 또 편한 대로 멋이 있고 꾸민 거는 또 꾸민 대로 멋이 있는 가격대가 좀 있는 아우터이긴 했지만 뽕을 뽑았다. 안에 입고 있는 보들보들한 촉감의 카라 집업 니트인데 이거는 플렉에서 구매했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입고 있는 건 아주 편한 스웨트 팬츠인데 탄탄한 니트 소재고 제가 아주 아주 편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넉넉한 핏이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막 입기 좋았던 팬츠. 그리고 제가 찬바람을 쐬면은 꼭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뒷목이랑 귀랑 이 얼굴 쪽을 좀 보호해줬을 때가 따뜻한 것 같아서 이런 폭딱한 모자도 매치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핏 있죠? 이렇게 얼굴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야를 다 안 보이게 입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 모자는 제가 작년부터 잘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매치했을 때 좀 뽀짝 한 맛도 있고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좀 꾸민 느낌? 그리고 뭔가 머리 하기 귀찮을 때 그럴 때로 잘 쓰고 있고 이게 또 생얼 커버해도 좋아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꾹꾹 누르면 모자가 얼굴을 거의 잡아먹은 듯한 이런 핏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 시야는 잘 보여요. 근데 내 얼굴 싹 가려져 있지. 이런 뽀글이 스타일 모자여서 겨울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그리고 장갑, 손가락 삐죽 나올 수 있어서 핸드폰 터치가 가능한 파스텔톤 하늘색 장갑을 매치해봤습니다. 너무 흔드는 거 아니야?